오늘은 닌텐도를 대표하는 게임 중 하나인 젤다의 전설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젤다의 전설 1편에서 진행 상황을 저장하려면 캐릭터가 사망해야 세이브할 수 있는 메뉴가 뜨는데요. 게임 중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인벤토리 창을 불러오고 EP 컨트롤러의 방향키 위와 A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죽지 않아도 세이브 메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젤다의 전설 1편은 게임을 클리어하면 2회차 플레이를 지원하는데요. 게임을 클리어하지 않아도 2회차부터 플레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게임을 선택해서 이름을 젤다로 작성하면 2회차 플레이로 시작됩니다. 2회차 플레이는 던전이 다른 장소에 위치하며 더 어려운 게임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모든 적을 전멸시키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돌아와 보면 모든 적이 부활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는 적을 한 마리만 남기면 같은 장소로 지나갈 때 적이 한 마리만 등장합니다. 젤다의 전설 1편은 하트를 모아도 게임을 다시 시작하면 하트가 세 칸으로 시작됩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풀하트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하트를 최대로 채워주는 요정의 숲으로 가야 합니다. 가는 방법은 스타트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위쪽으로 두 번 이동합니다. 다음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위로 두 번 이동하면 요정의 숲이 나옵니다. 하트가 반 칸만 남은 상태에서 요정에게 접근할 때 화면에서 하트가 뜨면 빠르게 세이브 메뉴를 불러와 저장합니다. 다시 세이브 파일을 불러오면 하트가 채워진 상태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던전에 처음 들어가면 문이 잠겨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곧바로 던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열쇠가 없어도 문이 열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장소나 비밀 장소에는 루피를 딸 수 있는 도박장이 있습니다. 먼저 도박장에 가기 전에 적을 물리치면서 10 루피와 폭탄을 모읍니다. 준비가 끝나면 스타트 지점에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위쪽 중간쯤에 폭탄을 터뜨리면 도박장이 나오는데요. 도박장은 10 루피로 참여할 수 있으며 3개의 루피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돈을 따거나 잃을 수 있습니다. 젤다의 전설은 어려운 난이도로 유명한 게임이죠. 게임 초반에 얻을 수 있는 장비와 하트가 있으면 게임을 좀 더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스타트 지점에서 왼쪽으로 가고 위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왼쪽으로 두 번 이동하고 위로 세 번 이동합니다. 6개의 암호스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 것을 공격하면 비밀 상점이 등장하는데요. 비밀 상점에는 링크의 방어력을 두 배로 만들어주는 블루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개의 하트와 화이트 소드를 얻는 방법입니다. 스타트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네 번 이동하고 상단의 오른쪽에 폭탄을 터뜨리면 첫 번째 하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위쪽으로 다섯 번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바위의 오른쪽을 터뜨리면 두 번째 하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위쪽으로 두 번 이동하고 상점으로 들어가서 촛불을 구매합니다. 다시 스타트 지점으로 돌아가서 위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두 번 이동합니다. 위로 가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위쪽으로 이동해서 첫 번째 나무의 촛불을 사용하면 비밀 상점이 나옵니다. 해당 비밀 상점은 조라의 공격을 막아주는 매지컬 실드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밀 상점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12번째 나무의 촛불을 사용하면 세 번째 하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트를 얻은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위쪽으로 두 번 이동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세 번 이동합니다. 앞에 보이는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위쪽의 입구로 들어가면 화이트 소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트 소드는 하트가 5개 이상일 때 얻을 수 있으며 공격력이 2배가 됩니다. 지금까지 젤다의 전설 1편을 처음 시작하거나 게임이 어려운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